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고3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송혜눈입니다. 제가 합격한 서울대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면접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없으며 면접은 각 단과대 건물에서 학과 교수님과 1대2로 진행합니다. 그중 제가 지원한 사범대의 경우에는 교직 적성 면접까지 면접 평가가 총 2개 있어서 타 단과대에 비해 고사 시간이 긴 편인데요. 제시문 면접 준비 30분, 답변 15분, 교직 적성 면접 준비 15분, 답변 15분의 순서로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전형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내신 성적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부터 심도 있는 탐구와 일관성 있는 스토리라인으로 생활기록부를 구성해왔고 비교과 영역에서 탄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원한 모든 전형에서 서류 통과 및 면접 응시를 한 모든 전형에서 최초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시를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정시 위주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수시 위주로 입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하였음에도 제가 수시를 준비하는 동안 놓친 수능 공부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시 위주의 학생과 수시 위주 학생의 수능 공부량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몰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뻔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점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 시험마다 점수들의 등락에 기분이 동화되기보다는 못 본 시험은 반면교사 삼고 잘 본 시험은 왜 잘 보았는지 생각해가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 자습 시간이 끝나고 진행되는 심야 자습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정해놓은 공부량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복습할 내용이 남아있을 때 저는 심야 자습을 신청해서 밤 12시까지 바자관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집중력을 유지한 채 하루의 공부를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러셀 학원은 바자관과 강의실이 한 건물에 붙어있고 급식 역시 바자관에서 먹기 때문에 이동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생활태도 확립부터 입시 전략 수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1대1 상담을 통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에 맞는 관리를 해주시기도 했고 저의 생기부를 기반으로 학기 초부터 수시 카드를 추천해 주셔서 이후 비교과 활동 과정과 수시 지원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전형별, 시기별 입시 정보를 알려주셔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헤매지 않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어의 강민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민철 선생님은 기출 분석부터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진행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이 차근차근 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또 다양한 복습 콘텐츠와 자료들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강민철 선생님께서는 현장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카페를 운영해 주시는데 이를 통해 질의응답 및 학습 상담을 받을 수 있어 1년 내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1년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으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